기아로가의 기세를 볼 수 있는 기회! 구독, 좋아요, 알림! 네, 여러분, 제가 이 포켓몬스터 샤이닝볼을 샀더니 이 안에 같이 들어온 게 있었는데요. 바로 짜잔! 기아로가였습니다. 오, 좋죠. 스페셜 카드에다가 레전드고요. 기아로가가 얼마나 강력한지 다음 비디오에 찾아봅시다. 자, 그럼 포켓몬스터 샤이닝볼에서 받은 스페셜 디아루가 디스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상해프를 불러줄 거고요. 자, 기압을 넣어줘야겠죠. 기압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서 좋은 포켓몬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불러라. 오, 제발. 아, 피카츄하고 어흥냥이 나왔어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디아루가를 불렀습니다. 와, 멋있다. 오, 디아루가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전설의 루기아도 불렀고요. 와, 한카리아스가 저의 서포트 포켓몬입니다. 그럼 배틀 스타트. 자, 먼저 재빠르게 루기아가 달리고 있는데요. 디아루가가 살짝 달리기가 느린 것 같은 느낌이 왜 나는 거지? 자, 일단 공격 업은 10 정도 됐고 에어로 블라스트. 근데 왠지 지금 루기아를 좀 잘못 선택한 느낌이 드는데 얼마나 공격이 들어갈지. 히트는 쳤지만 아쉽게도 어흥냥에게는 큰 공격을 주지 못했네요. 아, 피카츄의 공격! 하지만 버텨내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디아루가를 보는 거죠. 오, 그런데 아군의 공격! 와, 역시 서포터! 포켓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아! 지진! 기술! 급소 맞았고요. 우와, 괜찮네! 그래서 개찬스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흥냥만 조금만 가면 되는데. 아, 역습! 어, 다행이야! 디아루가의 기술을 볼 수 있는 기회! 좋습니다! 가자! 시간을 보여! 미스? 어, 왜 미스가 났죠? 어, 공격이 안 들어갔거든요. 나 루기아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에어로 블라스트로 마무리를 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트 쳤고 어흥냥에게 개찬스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 몬스터볼이 나왔는데 이게 과연 될까? 아, 역시 놓치고 말았네요. 자, 그럼 두 번째 경기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디아루가가 기술을 넣는 걸 진짜 보고 싶어요. 오! 전설의 솔가레오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때가 중요하죠? 이제 비자몽이랑 디아루가를 불러봤어요. 아, 제발 얘들아, 우리 전설의 솔가레오 한번 잡아보자. 와, 간다, 달려. 어, 근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지금 디아루가가 달리기가 느리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메가지나 찬스를 얻게 되었고 우리 리자몽 메가지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지나! 잘했다 리자몽. 와, 역시 에너지가 쫙 늘어났죠. 그런데 저는 항상 공격 업이 항상 왜 파란색 10점밖에 안 되는지. 오, 좋아! 좋아, 공격 잘 들어갔고요. 밀탱크 공격 오죠. 짓밟기 들어오죠. 아, 정말. 급소에 맞았지만 괜찮습니다. 자, 디아루가! 자, 디아루가! 자, 제발! 디아루가 제발! 시간의 포효로 울가리오를 과연 잡을 수 있을 것이니! 야하! 오, 급소 맞았는데 오, 공격력 괜찮게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자, 밀탱크는 개찬스 얻게 되었고요. 솔가레오가 공격을 시작합니다. 아, 홀레스 잘못 선택해서 무서워. 메테오드 라이프 제발 제발. 노노노노노. 아, 무서워. 아, 와, 그렇지만 기절하지 않았죠. 자, 리자몽의 공격 업 들어가고요. 화염 방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염 방사. 아, 미스. 아, 뭔데 왜 미스지? 어, 리자몽도 미스야. 오늘 왜 이렇게 미스가 많이 나냐. 자, 리자몽 다시 달려가고요. 제발 이번에는 미스나 하지 말아줘. 제발. 자, 제발. 3초밖에 안 남았다고. 아, 급소 맞았고요. 자, 개찬스를 얻게 되었습니다. 개탈! 이번에 잡으면 대박이죠? 하지만 호락호락하진 않을 거라는 거. 제발, 제발 잡게 해주세요! 제발! 아, 역시나 놓치고 말았습니다. 밀탱크를 잡았는데 밀탱크는 안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구독, 좋아요, 알림!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바로 저번 포켓몬스터 카드게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새로 나온 건데 하이클래스 덱 인텔리레움 VMAX와 하이클래스 덱 팬텀 VMAX를 준비했습니다! 인텔리레온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인텔리레온이라 함은 애니한 게임에서 항상 저와 함께 다니는 그 친구 아닙니까? 인텔리레온 VMAX가 이렇게 두 장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거다이 맥스로 HP는 320이고 그 다음에 인텔리레온 V도 두 장이 들어있고요. 크롬의 V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나머지는 다 물 포켓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라프라스, 총어, 뭐 이렇게 대포, 문어 등등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하이클래스
맥스 덱 팬텀은 팬텀 VMAX가 두 장 들어있고요. 역시나 HP는 320. 그리고 특성은 없고 패닉 피어와 거다이 통째로 삼키기 기술이 있네요. 그리고 팬텀 V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두 장. 다음은 역시나 크로벳이 들어있고요. 밑에는 데일빗, 헬가. 확실히 악타입이라 그런지 일러스트가 굉장히 무섭네요. 이벨타르, 모르페코인데 모르페코 원래 되게 귀여운데 엄청나게 성질난 모르페코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나머지는 트레이너스 카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덱을 준비를 했는데 저와 오늘 포켓몬 대결을 할 선수를 모셔보겠습니다. 초대석이! 팬텀에게는 팬텀 덱을, 저는 인텔리레온 덱을 사용해서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덱 섞기! 프라이즈 완성! 팬텀! 안 누르진 나가 이봐 이봐! 박사의 연구! 종료! 자, 그럼 팬텀 선생님 제 차례입니다. 자, 먼저 덱을 한 장 뽑아주고. 와. 지금 기본 에너지 3장에 연격 에너지 하나, 게다가 라프라스 있으니까 먼저 라프라스를 여기 벤치 포켓몬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이 연격 에너지인데요. 이 카드는 연격 포켓몬에게만 붙일 수 있으며 연격의 포켓몬 2에 붙어있다면 트래시해야 돼요. 이 카드는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한 물, 격투 타입의 에너지 2개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얘를 한 장 붙여두면 2개가 된다 이 말씀. 그렇다면 나는 이 연격 에너지를 붙이면, 자 갑니다. 인텔리 바도 타격! 벤젠! 박사의 연구! 이벨타르 벤치로 에너지 한 장 붙이기. 다음은 퀵볼을 사용한다. 카드 한 장 트래시. 벤텀 V를 가지고 오겠다. 불만 폭발! 120 데미지! 헐! 모르페코라고 무시했는데 이럴 수가! 그렇다면 덱을 한 장 뽑아주겠어. 퀵볼을 사용해서 기본 에너지 한 장을 버리고 총알을 가지고 와서 벤치에 올려준 다음에 기본 에너지 한 장을 인텔리레온에게 더 붙이면 상대의 벤치 포켓몬 한 마리에게도 20 데미지를 준다! 가자! 프라이즈 한 장! 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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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을 수가 없군. 덱을 뽑겠어. 기본 에너지 한 장을 팬텀에게. 자, 그렇다면 먼저 대포문호를 진화를 시켜주고 종호에서 대포문호로 진화! 그리고 바로 특성 연격 서치 사용! 좋아! 덱에서 인텔리레온 VMAX를 가지고 오고 VMAX로 진화! 모험가의 발견! 자신의 덱에서 포켓몬 V를 3장까지 선택해서 상대에게 보여주고 배로 가지고 온다! 헐, 이럴 수가 없잖아! 이 말은 프라이즈에 있다는 말! 자, 기본 에너지 한 장을 붙이고 나는 거다이 서용돌이를 쓰겠어! 원한다면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에너지 한 장을 선택해서 다시 배로 되돌리고 그 겨우 70 데미지를 추가한다! 받아라! 이벨타르! 이벨타르 아웃! 오케이! 프라이즈 한 장! 팬텀 진화! 퀵볼 사용! 텔빌! 벤치 포켓몬으로! 이야! 에너지가 없어! 좋아! 그럼 내 차례! 덱을 한 장 뽑아주고! 대포 문어의 연격 서치 사용! 데스나이를 가지고 오겠어! 데스나이에게 기본 에너지 한 장을 붙여주고 인텔리레온 VMAX의 거다이 소용돌이를 사용하겠어! 자, 에너지 한 장을 선택해서 배로 되돌리고, 자, 70 데미지를 추가해서 거다이 소용돌이! 고고고! 제법이군! 덱 한 장 뽑기! 텔미를 헬가로 진화시킨다! 하하하! 헬가의 특성! 자신의 차례에서 한 번 사용할 수 있는데 자신의 덱에서 일격 에너지 한 장을 선택해서 자신의 일격 포켓몬에게 붙인다! 하하하하! 팬텀 VMAX에 일격 에너지 붙이기! 으아, 특성 때문에 20 데미지! 하지만 괜찮다! 거다이 통째로 삼키기! 드디어 프라이즈를 투장! 배틀 포켓몬으로 올려주고 데스나이에게 붙여주고
대포문어의 연격 서치! 나는 인켈리레오 V맥스를 가지고 오겠어. 상처로 모여들기를 사용한다! 190 데미지! 하하! 이렇게 되면 프라이즈 두 장! 단장, 호호! 크롬의 프리! 그 다음, 호호! 물의 팍! 배틀 포켓몬으로 헬가! 태그를 하나 뽑아주고, 아유, 제발 에너지 좀 담아라! 활력의 항아리를 사용해서 트래쉬에서 일격의 에너지 두 장을 가지고 온다! 악의 탑을 사용해서 일격 카드를 한 장 버리고 덱에서 두 장 가지고 온다! 팬텀 V와 팬텀 V맥스! 벤치 포켓몬으로 보내고 일격 에너지를 붙여준다! 마지막으로 어둠 엄니의 공격! 하하, 나에게도 프라이즈 한 장이군! 라플라스 너만 믿을게! 그 다음 라플라스에게 연격 에너지를 붙여준 다음에 자, 라플라스의 얼다바람! 아니 이럴 수가, 잠들더니! 좋아 이벨타르! 팬텀 V를 팬텀 V맥스로 진화! 동전 던지기! 으아! 못 깨우다니! 대포 문어의 특성을 사용해서 연격 에너지 한 장을 가지고 온다! 자 그럼 공격해볼까! 모르테코 받아라! 스플래시 야치! 오 다행이다! 그러면 프라이즈 제발 인텔리레온 나와라! 오 마리 카드였어! 무조건 헬가를 깨워야 한다! 동전 던지게! 으아! 안 돼! 그럼 끝내볼까? 먼저 이렇게 물의 탑이 나왔고 깔끔하게 기본 에너지 한 장을 라플러스에게 붙인 다음에 스플래시 야치 사용하게! 간다! 하하하! 그럼 마지막 프라이즈 한 장! 와! 여기 있었단 말이야! 인텔리레온 V가? 이것만 있으면 더 쉽게 이기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팬텀 V맥스와 인텔리레온 V맥스를 사용해서 대결을 해봤는데요. 사실 팬텀이 진짜 진짜 쎘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패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잠만 잤어! 안 일어나더라고! 운도 없지! 이 동전이 진짜로 앞면이 아닌 뒷면만 나오다 보니까 상대가 후퇴도 못하고 기술도 사용하지 못하니 제가 라플라스로 모든 걸 정리를 싹 해버렸네요. 오늘의 승리는 아니하! 자 그러면 다음엔 더 재밌는 포켓몬 카드게임 배틀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